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2118번째 강의로 대운 이전의 운, 유영기 운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략 강의, 주요 강의, 미략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운의 움직임과 사주에서 운의 움직임, 그리고 사주와 운의 상호관계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사주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정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성은 되어 있지만 작동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운이 결합하는 순간, 그것이 세운이든 대운이든 결합되는 순간부터 작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사주 그 자체는 그냥 뭉쳐있는 상황이에요. 구성되어 있지만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운에서 때려줘야만이 작동이 시작한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운과 연동이, 사주 발전 운과 연동이 되야만이 운명의 작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발전은 8개의 오행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운의 구성은 뭐냐? 운은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이렇게 네 가지로 형태로 나눌, 큰 거를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시간도 다, 시운도 다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복잡하니까 그건 뒤로 제껴버리고 큰 것만 네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주 팔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주도 네 개고 운도 네 개입니다. 합해서 18개의 글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팔자와 구성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과 사주 팔자는 네 개의 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합해서 18개의 글자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18개의 글자가 같이 얽히면서 그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주 무한대의 작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의 시작점을 보면은 대운이라는 것은 월운에서 시작을 합니다. 월운에서 시작을 하는데 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출생한 생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달의 어떤 그 시간 간 개념과 일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일의 시간 개념은 30일 개념이고 월이 되는 것이고, 월의 개념은 12달이 기본 개념입니다. 30과 12의 이게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에서 바로 대운이 출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0에서 대운이 출발하는, 이게 이제 순운이라고, 순대운이라 그러는데, 순운이라 그러는데, 순에서 출발, 0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1, 2, 3, 4, 5, 6, 7, 8, 9에서 맨 끝에 9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정말 출생한 이후에 9년째 된 때부터 대운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출생하는 그 해에 대운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순운이라는 것은 그 해에 운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대운 같으면은 출생한 지 9해 끝나는 그 시점에 대운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운이라는 것은 출생한 1년부터 시작해 9년 사이에 대운이 시작된다. 상당 부분 대운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월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월지에서 시작을 하고 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월지에서 출발하지만은 이 연간에 있어가지고 연이 예를 들면 연이 양간인 경우에서는 우는 순행합니다. 음간인 경우 역행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은 연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간이 양이면은 우는 정상, 갑을 병정 무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간인 경우다 있다 이러면은 갑에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서 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갑을로 가느냐 갑계로 가느냐 이 차이가 결정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의 방향이 순방향이냐 갑을 방향이냐 안 그러면 갑계 방향이냐 역방이냐 이 점을 우리가 이
이 연간의 어떤 감지가 간이 뭐 음이냐 양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시작점이 출생한 시점과 같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출생한 이후에 길게 늦어져 버리면 9년 뒤에 대운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운을 어떻게 잡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출생 직후에 대운은 그럼 누구 뭐 뭐로 대운을 잡느냐? 얘 대운이 없다는 겁니다. 세운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운만 두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운의 작용은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생겨서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무 대운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다. 이걸 이 부분에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문제는 그래서 이 대운의 시작이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학이나 뭐 예를 들어 유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시기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없으면 얘가 성장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이 그 양육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기는 부모의 영양권 속에서 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나 유아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운이 시작되나 되지 않는 경우 오로지 세운만이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세운 이하의 운이 작용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꼭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운 없이 세운만 봐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인간 운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운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인간 운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운이라는 것은 모든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행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 인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은 한 인간의 운명에 작용하는 시간대지만은 세운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좋고 백사람도 좋고 우주 전체에 안 그러면 지구 전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동일하게 작용되는 운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의 작용도 하지만은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운명에는 크게 작용을 미치지 않는 것이 세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1년 세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인간의 운명에서는 작용할 때는 10년 대운의 틀 속에서 1년 운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기 대운은 유년기 대운이 늦게 시작하는 경우 대운이 없는 경우 기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세운만 작용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세운만 작용한다고 보면 그 세운의 작용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운이 없기 때문에 세운 지원자만 작용하니까 대운 없이 세운만 작용하면 부분적으로 최소한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고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유년기의 대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운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그 세운들 대운이 시작되기 이전에 기간의 세운들 이때는 이 대운이 시작되기 전에 애들의 대운이 없다 구대운이다 9살부터 시작한 9살부터 대운이 시작된다 이렇게 경우에는 이때는 9살까지는 부모의 대운을 그 시기에 부모의 대운을 이런 한쪽에서 잡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대운을 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이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이때 이 시기에 애들이 문제가 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집니다. 이 점을 놓치고 지나가면은 그거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주를 보면은 아이 사주는 반드시 양친 부모 어느 한쪽에서 사주 오행을 땡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간을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은 사주 오행 다수의 오행을 어느 한쪽 부모로부터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다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한쪽 부모에서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이 가져오는 부모의 대운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가지고 오는데 다른 쪽 부모 사주가 안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닮느냐 어머니를 닮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말 외탁이냐 친탁이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부모의 대운을 땡겨서 선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사주가 대운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운의 시작이 생일과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 되면은 대기 기간이 짧습니다. 대운이 바로 연결되는 기간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의 대기하지 않고 바로 오는 겁니다. 1년, 2년 사이에 바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양육 기간이 짧다라고 보는 겁니다. 짧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 기간이 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극단 양극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짧은 경우에 순대운에서 부모와의 인연이 빨리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양육의 기간이 짧다는 의미가 그렇게 볼 수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립이 빠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했을 때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느냐, 애가 빨리 자립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자립이 일찍 된다는 것은 사주 오행에서도 물론 육친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다시 별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요 대운에 인입하는 진입하는 요 기간으로서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친의 어느 한쪽과 인연이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대운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가장 긴 대운의 경우도 양친 어느 한쪽과 안 그러면 양친 모두와의 인연도 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기간이 대운의 대기 기간이 길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양육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공유하는 대운의 기간이 길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기간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 기간이 아주 짧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양극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면 아주 짧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이후에 이런 경우는 애가 성장한 이후에도 부모의 영역권에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립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집에 오래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아주 빨리 자립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시작이 늦은 아이 경우 이런 경우 부모에 의해서 가지고 자신의 대운을 유아기의 자식이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작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감정적 작용이 유아기 자식한테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자식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기 때 엄마가 임신 기간에 태아의 태아 교육을 했듯이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매사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상식적이면 애한테 그 비상식적인 자기 판단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합리성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가치 중심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합법적인 선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가정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식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된다는 것, 이 감정적 영향에서의 자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자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에서 자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모와 자식이 대운을 공유하는 시기, 유아기 자식한테 예를 들어 장애라든지 뭐 아니면 발달 지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를 수가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문명화된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 자식이 뭐 문제가 있다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빨리 밝혀 가지고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내 자식이 장애야 부끄러워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빨리 가벼운 병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빨리 정상화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방치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라든가 발달지연 문제가 쉽게 발병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현재 발달 지연아가 30만, 35만 정도 됩니다. 그 부모들을 다 합하면 한 180만 명 정도가 거기에서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서 정상화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대운의 시작된 시기를 굉장히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반드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약적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이 대운이 공유하는 시점, 시기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 가서 알아야 될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의 사주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빨리 감을 잡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